그래서 해리 한번 봅시다. 안 했어요. 좀 쉽게 혼나야 되겠다. 오케이. 왜 할 시간이 없었나요? 응? 아, 할 시간이 없었다. 어쩌다가? 엄마 운동하는 거야. 숙제에 치여가지고 못했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선생님이 숙제를 낼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복습 안 해오면서 숙제 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 하게 됐습니다. 1. 됐습니다. 일단 어떤 소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야? 얘가 자 얘는 뭐가 될까? 뭐여서 그렇지 한번 들어볼까요? 좀 더 혜리가 자신감 맞든 틀리든 상관없어. 더 중요한 bird 한번 들어볼까요? bird 뭐래요? bird. bird.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얘가 왜 bird가 됐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럼 b는 b. 아이고, 색깔이 안 나와요. b는 b. i는 여러 가지 소리겠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r은 r. 그렇지. d는 d. 합치니까 뭐가 됐다? bird. 그렇지. 자, i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i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그렇지 기억해냈어 I E 힘 빠져서 합쳐서 I E 여기서는 뭐가 됐다 어가 됐지 그래서 bird bird 오케이 거꾸로 수고했어 오케이 민준아 이거 이제 아니다 선생님 받고 있을게 자 민준아 그 다음에 선생님이 5호를 할 수 있으면 5호를 해와 클래스 타임 들어가서 알았어 그래 그래 알았지? 내기 좀 그래 그 뭐야 그래서 얘는 bird가 됐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선생님 저 집에 가서 뭐 할 건지 알아요? 집에 가서 잘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요 들어보겠습니다 bear 뭐래요? bear, 그렇지. bear. bear. 너무 잘 가는구나. 얘가 왜 bear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b는 b. 자, 여기서 이제 해리가 기억해야 될 게 ea야, ea.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거야. 여기서 ea가 합쳐서 뭐가 된 것 같아? 그렇지. ea가 a가 될 수 있는 거야.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r은 r. 합쳐서 뭐가 됐다? bear. 자, ea에 대해서 또 알려줄게요. 선생님이 여러 번 계속 알려줄 거야. 자, EA는 이와 같이 뭐가 될 수도 있고, A가 될 수도 있고, E가 될 때도 있어. EA는 뭐나 뭐가 된다? A, E. 그러니까 A나 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Bear. 그렇죠. B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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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는 A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그치, cap이죠. cap. 그럼 하나씩 우리가 따져보자. C는 두 가지 소리가 있지만, 여기서는 k. A는, 그치, 대표 소리 A. P는 k. 합쳐서 cap. K. 죄송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따서 애들 다 검사하는, 애들 청소 되는지 다 검사하느라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는 여기서처럼 크가 되거나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래서 C는 스크 C는 스크 G는 그지 같고 그러니까 G는 그 G 같고 C는 스크 C는 스크 오케이 그 다음에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A와 아 그렇지 힘 빠졌어 여기서는 대표 소리 그러니까 크 F 합치니까 cap 있습니다. 크 빨리하면 크앱 빨리하면 뭐가 되겠어? 캡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캡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네. 그렇지. Bag. Bag. 그럼 하나씩 따져보자. B는 B. A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여기서는 A. 그렇지. G는 그지 같지만 여기서는 그렇죠.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Bag. 그렇지. Bag. 오케이. 다음 왔다. Alligator. 그렇지. Alligator. 이거 Alligator. 이거 하루네자. 예, alligator. 자, 그래서 얘 보면 자꾸 뭐 저절로 alligator가 자꾸 소리가 튀어나오긴 하는데 왜 그런지 하나씩 따져보자. alligator. A는 A. 그렇죠. A는 A가 됐죠. L은 E. 그렇지. I는 E. 그렇지. G는 G. A는 얘 전체 소리를 생각하면서 A가 낸 소리. 엘리게터? 엘리그 엘리그 어? 엘리 엘리거터? 엘리거터? 이게 전체가 뭐였지? 전체적으로 소리 한번 다시 내줘봐.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 그렇지? 그럼 A는 뭐가 됐을까? 엘리게터? 전체 소리가 뭐였지? 괜찮아, 괜찮아. 엘리가터? 자, 여기에 뭘 넣어야지 엘리게이터가 되겠어? 그렇지. A가 A 된 거야. 저 표정 봐라. 알았어? A가 A 된 거야. Alligate. 그 다음에 T는? T. 그렇지. O는 힘 빠졌어. 하도 먼 길을 걸어왔잖아. 힘 빠져서? O. R은? R. 합쳐서? Alligate. 얘 합쳐서 L이 되겠지. Alligator. 그래서 alligator. 됐습니까? Okay. Alligator. Alligator. 얘를 보고 이제 alligator 소리 내면서 L이지 뭐 L이 어 L이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네. 여기 얘네 alligator 그다음에 어 이거 이건가?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지. 됐습니까? Okay. Alligator. 그다음 얘를 뭐가 될까? Cup. 그렇지. Cup. C는 K. U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여기서는 어. 그렇지. P는 K. 오케이. 그래서 U가 내는 소리 한번 해보자. U는 세 가지 소리 갖고 있죠. 내 이름을 불러줘. U 대표 소리. 그렇지. 오, 힘 빠졌어. 오케이. 오, 해리. A 1호 시작할 때보다 훨씬 잘한다. 뭔가? 이번에 합쳐서 뭐가 됐다? 이거는 컵. 컵 됐죠. 컵. 컵. 오케이. 그래서 어 합쳐서 컵. 뭔가? 컵. 오케이. 그다음 얘는 뭐가 될까? Apple, 그렇지, apple. Apple. 그럼 A는? A. PP는? 그렇지. L은? E. E는 소리가 안 나요. 합치니까?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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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Apple. 소리 안 나요. 어? 어? Apple.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뭘까요? Cap. 그렇지, cap. 어? C는? A는 대표 소리? A. T는? C가 내는 누가의 소리? 뭐였더라? 그렇지. 어, A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보자.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두 개? A. 아, 힘 빠졌어? 오케이. 여기서는 뭐가 됐다? 합쳐서? 그렇지. Cat. Cat.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Ant. Ant. 그럼 A는 대표 소리? A. N은 N. 근데 여기로 이렇게 받침처럼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 그렇지?
그 다음에 지우자거든요. 지우게요. 그 다음에 T는? T. 합쳐주면 뭐가 됐다? N. 자, 그리고 영어에는 요 이응이 없다 그랬지. 그쵸? 그래서 저희 안 쓴다 했어요. 그 다음에 영어에는 이것도 없어. 영어에 없는 글씨, 글씨 두 개 쓰면 얘랑 얘는 영어에 없어. 아예 소리 자체가 없어. 됐습니다. 대신 받침 이응은 있어. 받침 이응. 받침 이응은 누가 내주냐면 NG가 응들이 돼서 응 돼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소리 왔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NG가 뭐 되니까 응 되고 받침 이응 되겠지. 그러면 받침은 뭐가 될까? Anting 되겠지. 뭐 이런 단어 없지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 어쨌든? Ant. 그렇죠. Ant가 됐고요. Ant.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러면 해리가 숙제를 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 숙제도 안 해왔고 됐습니까? 자, 이건 숙제 됐습니까? 원래는 학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읽기를 잘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방금 했던 거 쓰기 연습했는 거 시험 치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숙제는 2번이겠죠? 그렇죠. 2번. 왜 2호는 짝수야. 자, 이거 전번에 안 가져간 것 같아. 아니, 오늘 거구나.